당신의 인생에서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아버지를 잃은 시춘. 그 무렵 동네에 카페가 생긴다. 그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따라서 저도 모르게 발길을 옮겼다.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신식 노래. 어린 시춘은 유성기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카페를 떠날 줄 몰랐다. 누군데 이름이 뭐고? 나 순동인데 얘. 순동은 시춘의 본명이다. 여기 왜 왔는데? 노래가 좋아서 얘. 노래 시니까 듣게 해줄까? 네. 주인의 권유로 유성기를 마음껏 듣는 대신 카페의 잔심 부름을 도맡아 하게 된 순동. 하루 종일 유성기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래를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과 갑작스럽게 닥친 가난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좋았다. 주인 부부는 순동을 친자식처럼 귀여워했다. 그러나 카페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곧 문을 닫게 된다. 순동아, 우리가 가게가 안 돼서 떠나야 되거든. 너무 좋겠노. 이하고 정도.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가기로 한 주인 부부. 유성기에 사로잡힌 어린 순동은 어머니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주인을 따라 나선다. 그때 그의 나이 11살. 고달픈 방랑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박시춘이 다녔던 밀양 고등학교. 시춘은 1학년 때 중퇴했지만 다행히 그의 학적부가 남아있었다. 평생에 단 하나뿐인 성적표. 입학하기 전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던 순동은 일생에서 그 1년이 정규 교육의 전부가 될 줄은 그 자신도 미처 몰랐다. 여기 있네. 가정이 빈곤해서 대학을 했는데. 도망치듯 떠나온 밀양.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늘 짐처럼 마음에 남았던 박시춘.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지필학고 밀양 아가씨에는 고향에 대한 애잔함이 짙게 묻어났다. 검은 머리 곱게 감는 밀양 아가씨. 흐르는 강물 따라 전국을 돌며 영화를 상영하는 순업대. 거기서 박시춘은 음악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다. 낮에는 북을 치고 밤에는 영사계를 돌리고 그는 어린 집시였다. 유학학교를 한때 동료장에 이제 병정을 쉬러 왔습니다. 그 석달 동안 순정하러 나팔로 가야죠. 일주일 동안 나팔이 데려가서 그 비우니까 한 두 손을 가지면 이제 나가는 거 겨우어집니다. 평소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돕니다. 관동 돌면 유령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질 뿌려. 유랑극단을 전전하며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시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을 인정받아 일본 공연단에서 활약하며 최고의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구자 악단에 입단하려 했으나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혀 좌절한다.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에게 몰매를 맞고 감금까지 당한 것이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나라 잃은 소름을 깨달았다고 두려했다.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면 이 노래는 70년대 들어 가수 국민에 의해서 다시 불려졌다. 일제 수탈로 피폐해진 농촌을 떠나는 심정과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서울로 떠나는 그 심정이 시대를 초월해 공감을 얻어서일까. 고향촌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다시 한번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방랑 생활로 보낸 10여 년. 박시춘의 유년기는 그리움의 날들이었다. 그런 체험은 절제된 선율로 다시 태어났다. 박시춘이 그 시대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작곡가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박시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초창기 그가 전속으로 활동했던 OK 레코드사다. 유행가를 알리는 유일한 매체가 음반이었던 시대.
소속 음반사는 그만큼 중요했다. 당시 OK 레코드에는 박시춘, 순목인, 김혜송 같은 3대 작곡가와 남인수, 이난영, 김정구, 호복수, 장세정, 박향림, 이화자 등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을 발굴해서 최고의 레코드사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철 사장이다. 그런데 이철은 해방 전 가요사의 전설적인 인물로만 존재할 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이철 사장의 혈육과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한국 가요사에서 이철은 최초로 조선인 손으로 음반 회사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철 선생님. 이철과 함께 오케 레코드의 기술 고문으로 일했던 김성흠. 제작진은 일본에 살고 있는 김성흠의 아들이자 이철의 조카인 김영재 씨의 도움으로 베일에 쌓여 있던 이철과 박시춘이 활약했던 조선 악극단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었으며 귀한 사진 자료를 최초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철과 김성흠. 연희 전문의 동창이었던 둘은 후에 매제의 인연을 맺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이철은 스타 발굴에 탁월했으며 기획력이 뛰어난 제작사였다. 무명의 박시춘을 눈여겨보아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불러낸 것도 다 그의 안목 덕분이다. 그의 기획력은 조선악극단의 성공으로 빛을 발한다. 오페르 에콘 소속 스타들을 총출동시킨 조선악극단의 무대는 조선 13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였다. 워낙 그 교제수님 통하고 하니까는 총독분 뒤에서 죽을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수완이 없어가지고는 일본, 중국, 만주, 상국을 그 아주 뭐 자기 저거 모양 돌아다니고 그걸 못하거든. 조선 악단이 이런 조선인들이 어떻게 일본 그 공연 이렇게 큰 무대에서 자주 저거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외교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해방 전 조선 대중예술계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이철, 본명 이역길. 청산철로 창씨 개명한 사실도 눈에 띄인다. 충남 공주 출생인 이철은 고학으로 연희 전문을 마친 엘리트였다. 연희 전문 시절 밴드부를 조직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오케이 레코드와 조선악극단의 상업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철은 조선악극단의 연구생을 선발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한다. 최초의 연예인 양성 학원 인생이다. 음악 시간 있고 무용 시간, 수신 시간 그렇게 있고 머리는 똑같이 단발머리, 응? 단발머리하고 교복이 있어요. 1930년 당시 조선은 음반을 자체 제작할 수 없었다. 일본이 모든 음반 제작 기술을 비밀에 붙여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이철은 기발한 묘안을 짜낸다. 일본 베이지쿠 레코드사에 연희 전문 동문이자 매제인 김성흠을 진부름하는 사환으로 입사시킨 것이다. 산업 스파이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레코드 제작에 대한 그들의 집념은 강했다. 공장이 가까운 데다가 뭐 하수구를 내놔가지고 그 들어갈 수 있게 땅을 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공장에 침투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봐. 밤에는 카메라로 그걸 좀 찍어가지고 그 기술 관계를 배우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습득을 하고 한국에 나와서 그걸 해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레코드판이 나오고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느냐 말이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연인들 뭐 20가지 있으니까 완벽하게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일본 저기서 감탄을 해가지고 그럼 한국에 만들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기계 설비 그걸 대집과 지원을 했다고 해요. 왜 이철은 자체 제작을 그토록 원한 것일까? 기술 보유 이후 우리말과 우리 민요 등 결의의 혼을 담은 음반을 발표한 데서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오케 레코드의 첫 작품은 1933년 2월에 나온 음반 번호 1509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재발매된 음반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윤백단의 유행 소곡 장한가가 박구용의 신태성 난봉가로 바뀐 것. 불과 몇 달 사이 노래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잡지 삼천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온 지 6개월 만에 금지곡 목록에 오른 장한가.
취한 당해가 그 이유였다. 임진왜란 당시 의기논계와 계월향의 절개를 기리는 가사 내용만으로도 취한 당해죄가 성립되던 시절, 가요의 순환시대는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오케이 레코드사가 있던 곳은 어디일까? 여기 이렇게 동그란 오케이 마크가 있다가 유명했다고요. 세다고 쓰고 이렇게 동그랗고 앞뒤 저 모습이 이렇게 배치도 그걸로 돼 있습니다. 예, 또 양복점들이 쫙 있어요. 맞아요. 예. 여기는 전부 양복가예요. 예, 양복가예요. 이게 양복. 한국 대중가요의 산실 오케이 레코드. 그 중에서도 오케이의 최고 연예인으로 꾸려진 조선악극단의 활약은 대단했다. 안타깝게도 무대 공연으로 이루어졌던 조선 악극단의 원형은 현재 알아볼 수 없다. 다만 박시춘이 만든 가요곡 중 꼬집힌 풋사랑의 가사를 붙인 춘향 9편이 희귀 음반으로 전해질 따름이다. 가요극과 신민요, 트로트, 동남아풍의 노래까지 오케이 레코드의 달러 강수로 통하며 황금기를 누린다. 스타들이 총 출연했던 조선악극단의 공연엔 전통 가요극, 코미디와 무용이 포함돼 있어 당시로서는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는 조선악극단. 조선악극단의 출연은 일본 연예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조선 악극단을 배우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한기원의 잡지는 여러 면을 할애해서 출연진 초청 좌단회까지 실었다. 입는 옷조차 자유롭지 못한 시절,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이름은 한복을 입히기 위한 이철 사장의 아이디어였다. 프리마돈나 이단용과 활약한 왕순락 씨. 어쨌든 전부죠. 뭐, 도로또, 뭐, 브루스, 뭐. 그래서 그게 광동 아가씨라니까요. 어떤 노래입니까? 아유, 숙시로. 달빛이 비쳐 거울과 같은 밤에 허공에 정을 짓다. 저고리 시스터즈와 쌍벽을 입은 남성 4인조 아리랑 보이스. 박시춘과 김혜송, 코미디언 이복본 등이 노래와 연출을 곁들인 익살스러운 총극을 선보였다. 박시춘과 여수 아가씨의 스캔들 기사. 박시춘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다. 문제의 그 여수 아가씨는 얼마 뒤 박시춘의 평생 반려자가 된다. 네, 그런 네 번이서 그 하는데 그 이복본의 그 멀쑥한 키에다가 그 표정도 없는 그런 그 아주 그 코믹한 그러한 동작. 그리고 또 박시춘 선생의 그 키 조그마한 분의 그 익살스러운 그런 거. 그렇게 그 작은 애들로 봐서는 그 위대한 분들이 한꺼번에 뉴스에 나오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참 그 아주 감격스러운 거죠, 팬들로서는. 조선악극단의 첫 해외 공연 장소는 일본의 가게스 극장. 공연이 연일 성공을 거두자 조선악극단은 주 무대를 동경 국제극장으로 옵니다. 관람석은 연일 초만 원. NHK 라디오는 이 공연을 전국에 중계방송한 모든 것이 외국 극단에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가극기 소조 가게스단 また 해외 공연なども 行っていたようです. 당시 일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던 동경 국제극장. 2,000석이 넘는 관람석에다 그 시절의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극장은 흔치 않았다. 마치 오페라 극장을 연상시키는 그 화려한 무대에서
벗어났었다는 감격의 겨운 공연을 펼쳤다. 꽉찬 객석에는 망향의 한에 흐느끼는 동포들이 있었다. 지금 사람들 그런 큰 무대 못 봐봤을 거예요. 밴드도 그렇고 한 50명, 40명 앉아서 했어요. 작은 어쨌든 행복했어요, 그때가. 앞을 다 떠서, 응? 밴드에 따로 해가지고 보내는데 우리 동포들만 한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도 아, 내용이 있어서 재미있는데 그 구경 안 와요? 일본 사람 안 반지한 그정도 어떤 때 일본 사람이 더 많고 그럴 때는 당시 도쿄의 아카사카 궁에는 조선의 영신왕이 볼모로 잡혀 있었다. 일본 열도를 들끓게 만든 조선 악극단의 공연을 보고자 했던 영신왕은 고국에서 온 그들을 궁으로 초청한다. 김정국의 낙화 삼천을 들으며 단원들과 함께 대성 통곡했다는 비유의 왕. 나라 잃은 소름에 복받친 소로운 공연이었다고 단원들은 기억한다. 이게 예? 조선 보존에 오시냐? 오르만 중에서 말이야. 우는 정도가 아니었어. 일본 공연을 간다 그 말이지. 한국 정신 집어넣어라 말이야. 응? 연극인데 그런 거 왜 먹나? 그런 시대였습니다. 슬픈 시대였었지, 정말. 조선 악극단의 일본 공연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어땠을까? 당시 신문에는 조선 악극단의 해외 활약상을 상세히 다룬 기사가 여기저기 눈에 띄인다. 조선 악극단의 성공은 슬픈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여준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일본 순회 공연만 해도 200여 차례. 조선 악극단은 요즘에 그 어떤 공연단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동경과 나고야를 거쳐 오사카에서는 47일간의 장기 공연도 가졌다. 신이주 만주를 거쳐 난징, 상해로, 북경으로 일본과 중국 대륙을 오고 가는 대장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자정심 하나로 가능한 일이었다. 동양 삼국이 좁다 하고서 그냥 관리를 치고 댕겼다. 독립군이 섞여가지고서 우리 오고 같이 피신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여름 옷을 입고 가다가는 가을이 되면 추워서 또 겨울이 되면 오바가 또 필요해서 그래서 집에다 편지해가지고 우편국에 가서 찾아서 입고 그랬어요. 조선 악극단의 성공은 그 아류의 악극단 전성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조선 악극단은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였다.